질환의 송영길 경범인재단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는 브리핑 하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서울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초기에 너무 급격히 인상한 것이 잘못이라는 게 드러났다.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집권여당의 대표가 또다시 을들의 전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9%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고려하면 박근혜 정부의 7.4%와 큰 차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의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인상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적절합니다. 더군다나 2018년 발행된 KDI 보고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금년도, 즉 2018년의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고용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은 제조업에서 일어나며 서비스업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일반적으로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감소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책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현격히 낮아진 2020년과 2021년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에 따르면 소득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년 1.4분기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소득 격차는 근로소득 기준으로 40배가 차이가 납니다.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임금 노동자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의 최저임금 인상은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민생 백신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의 대표가 마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처럼 몰아가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송영길 대표는 실행 발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정말 걱정된다면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부터 병문으로 확정하길 바랍니다.